자, 복마의 때 한번 해봅시다. 복마의 때 불길한 마을하고 캄캄한 바다 이렇게 있는데 오미보조라고 씨발. 자, 불길한 마을 한번 해보죠. 복마의 때 이거는 일종의 반복 미션인데 궤도 시간 때우기 좋잖아요. 재밌잖아. 이거 아마 맨 처음에 왔던 그 마을이겠죠. 잠깐만요. 되게 오랜만이다. 근데 이번에는 해적이 아니라 괴물이 있구나. 이 친구는 레벨이 낮은 친구네. 어이 씨부랄. 잠깐만, 복마이 때면 이거 보스가 그 새끼잖아. 내 처음에 엄청 고생했던 걔. 걔랑 또 싸워야 되는 거야?
자, 못생긴 놈 잡았고요. 전마적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돼. 정감이 안 가. 아니 왜 이렇게 재수가 없죠? 와이씨야! 나 매복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이었네요.
이 새끼는 분명히 인간인데. 분명히 인간인데 요괴 반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죠? 다 요괴 일색이잖아. 복납 조금 합시다. 어이 씨발아 깜짝이야. 하나만 나오면 저게 족도 아닌데, 정말. 정말 저게 족도 아니거든요? 이게 좀 짜증난 수준인데. 아, 둘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. 생각해보니까 조수나, 조 정도는 되네요. 죄송합니다. 족 이상입니다. 족도 아니진 않네요. 처음 오는 곳이었는데 길 찾는다고 내가 고생 엄청 했었지. 어? 씨발해?
그 길이 어디였죠? 뭐 건물 위로 갔던 건데 기억나는데. 아, 여기였구나. 저게 물 붓는 지점이 있을 텐데, 길에다가. 일단 사다리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.
우와 씨앙 깜짝이야 진짜 놀랐네 자 그럼 요쪽 사다리로도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오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울붙는 데가 저기구나 타기 활 쏘다가 야 어디선가 족같은 소리가 들리는데
그 다음에 저 길에 물을 안 봤어요 아직. 내 어디인가를 지나쳤다는 말이겠죠. 이 새끼가 방금 여섯 티 났어요. 난 이쪽으로 났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저거 때문에 놀라가지고 뒷걸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? 이 불에 다 뒤졌겠지. 함정이 졸라 악의적이네. 진짜 악의적이다. 일로 가는 길이 있었구나. 재밌게 어렵다. 몰라. 내가 했던 게임들은 대체로 다 괜찮았었어. 그러니까 물론 단점이 있는데,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욕을 하지만은 그 게임들이 장점이 없는 경우는 없었어. 항상 뭔가 장점이 있긴 있죠. 단점이 많냐 장점이 많냐 그런 문제죠. 결과론적으로 그렇지. 자, 건너편에 뭐가 있죠? 이쪽으로 뭔가 내려가는 길이 있다 그러는데, 아 일로 통하는 길이 있었구나. 지금까지 일로 와본 와볼 생각을 안 했었네. 예를 들면 난 이런 무료 게임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. 그냥 난 이게 그 뭐야 완벽주의자 변태새끼들이 좋아할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냥 난 그게 싫은 거야. 난 완벽주의자가 아니거든. 저는 진짜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. 씨발 안 아니라고 이 새끼야. 나는 이런 게임을 하면 쳐맞아 하면서 싸우지 완벽하게 뭘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. 나 완벽주의자 아니잖아. 내가 어디 봐서 완벽주의자니?
정복주의자고 완벽주의자는 다른 거야. 내가 예를 들면 토탈로 할 때 항상 막 예를 들면 전승 무패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. 난 그런 거 바라본 적 한 번도 없는데. 아임 세이브로다 안다거나.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진짜. 아, 그런 건 내 방송 욕심이지. 그건 내가 완벽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. 사실 마치 독수원의 체스 다 못 깼어. AI 체스를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. 아, 이 길이 이렇게 열리는군요. 나 이제 알았네. 그래서 탄 보충하고 갑시다. 37,500? 좀 적은데? 아니다, 그냥 갑시다. 우와, 쌍! 개 깜짝 놀랐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바로 굿선이에요. 아, 진짜 오랜만이네. 하단으로 낮춥니다.
우와. 아이씨. 우와. 한 번만 했겠네. 내 실력이 늘긴 늘었나보다. 그지? 우리 연기 이것 때문에 내가 3시간인가? 해서 좀 맨 처음 할 때. 복마의 때라는 퀘스트였고요. 복마의 때 한 번 더 해볼까? 다른 미션도 내가 할 만할 것 같은데 저거는. 37,500이죠? 한 2,200쯤 더 필요하겠네. 자,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나머지 무기들 있죠?
아이템 진짜 많네요. 뭐 일본 게임이 그렇지 뭐. 지금 끼고 있는 무기가 뭐죠? 무사의 열십자 겸창. 그 만약에 한 만들어보지 뭐. 만약에 이걸로 만들었어. 근접 공격이 가드 관통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재밌네요. 잠깐만요. 요거 이왕 해본 김에 좀 더 해보죠. 지금 쓰레기 나온 것 같은데? 한 번 더 해볼까? 오, 이건 뭔가 좋은 거 나온 것 같다. 이게 또 도박이구만. 보라지 보이. 그죠? 그러면 만약에 혼주입이란 건 뭘까? 그럼 저게 인술 술법력에 비례 데미지 증가라는 옵션이 붙고, 이거는 잘 모르겠다. 이건 잘 모르겠네요.
재밌네. 자, 자 세이브 하고요. 정상 끈적.